운제 정윤모님은 수석이야말로 인생길에 더불어 볼 만한 길고 즐거운 여행이라고 전제하면서 수석이란 덕을 쌓게 하는 수덕의 공과 집안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가와성의 공, 그리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흥장의 덕과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검소의 덕, 나아가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해주는 장강의 공에 이를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승전, 이렇게 해서 육덕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80년대 말 강돌 산지가 고갈되자 수석에 대한 열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일부 수석인들이 수석 취미를 포기할 즈음 긴 해안선과 수천 개의 섬에 널려있는 바닷돌의 눈길을 돌려 바야흐로 구형과 결안형의 구도 우선의 색채석 시대를 열어 2000년에는 대한민국 해석대전을 대회장으로 주관하시고 한국의 해석의 미라는 도록도 발간하여 우리나라 해석문화 정립에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연 속 돌 한 점을 반주하는 그의 철학과 인생, 그리고 실천의 강직함, 배품의 너그러움,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적 지혜로움은 인생 선배로서, 수석계의 스승으로서 고개 숙여지기에 이렇게 운제 완석풍류를 영상에 담아 올립니다. 부디 강량하시어 오래오래 후배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옵소서.